안녕하세요. 도봉구에 있는 유리보살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. 제 동생이 네네. 용띠거든요. 네. 걔는 이제 00년생인데 이제 2020년도 하반기 네네. 용띠분들 운세를 한번 보세요. 올해 용띠분들이 네. 귀인이 나서 귀인. 네.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 운기가 네. 누구의 제의를 받아서 상황이 역전되는 수가 있어. 그러면은 21살. 21살. 네. 올해 21살이면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운기잖아. 그쵸. 근데 이제 21살 운기에는 시적으로 좀 심단한 기는 많아. 이 얘기가. 결정장애 같이. 네. 아, 이걸 해야 될까? 저걸 해야 될까? 네. 그러다가 올해 이제 뭔가 확고하게 네. 이걸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어딜 들어가겠습니다. 곧 존 네. 세거든. 그렇죠. 그렇게 세거든. 그게 군대 아니에요, 군대? 그러니까. 예를 들어 안갈라 버티다가 네네. 그렇게 간다든가 네. 그런 결정을 확실히 내리는 운기죠. 그러니까 어떤 좀 제의가 와도 확실하게 하나를 선택하고 그전에는 이제 이걸 할까 저럴까 네. 생각이 너무 많다가 정리가 딱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33분들은 좀 33 원래 33 운기가 사실 잘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잘 되면 나라에 충성이 되고 뭐 때문에 역적이 된다고 그랬거든. 네. 그만큼 이게 사주가 잘된 사람은 무지하게 잘 되고 네. 안된 사람은 완전 최악이야. 중간이 없네요. 중간이 없어. 근데 올해 제가 이제 33세 운기를 보면 좀 대박 운이지. 문서를 잡지. 33인데도 문서를 잡고 사업 문서를 잡고 합격 문서를 잡는. 그동안 합격을 못했어. 좀 더뎌 애기들이. 네. 그런데 올해는 문서를 잡는가. 돈으로 횡재를 한다든가.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부서를 좀 따르는 형국은 있어요. 좋은 만큼. 제가 어저께 들었던 띠운세 중에 33분이 최고 지금. 최고 좋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네. 무진생이 여태까지 조금 풀려나가는 게 없었어. 이제 앞으로 무진생이 여기서 잘 판단해서 간다면은 네. 자기가 살았던 인생보다 네. 중간이 없어요. 1층 살다가 6상 빌딩 살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네. 45 한 번만. 45. 네. 이 사람도 올해는 승진 운수. 예를 들어서 자손 운수. 네. 문서로 이제 보이는 그런 캐예요. 나쁜 캐는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자손이 없었어. 막 이 나이 때 자손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. 그쵸. 근데 요즘 추세는 또 그냥 부부끼리 잘 살면 되지. 그쵸.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들이 아빠들이 바라는 경우가 있어. 맞아요. 되게 애먹었던 게 풀려나가지. 그런 좀 자손 쪽으로? 아니, 그러니까 자손이나 네. 문서 쪽이나 승진도. 더딘 거잖아요. 45세 승진이면 솔직히 좀 더디죠. 더디긴 해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오르는 수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. 좋네요. 응, 좋아요. 그 다음에 그러면은 67. 근데 67이 올해가 사고수가 좀 보여. 그러니까 왜 있잖아. 우리가 반은 기라면 반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. 네. 운기는 나쁘진 않는데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같이 겹치니까 네. 만약에 돈이 풀렸어. 네. 자기가 여태까지 소망했던 게 확 풀리는 상황에 나쁜 일이 같이 겹쳐버려. 다쳐. 깨져. 나가는 운이야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이제 운기가 앞에 쪽이 힘들었으면 생년월일이 틀리잖아 우리가. 그죠. 앞에 쪽이 힘들었으면 뒤에 쪽이 좋고 뒤에 쪽이 좀 힘들었으면 앞에 쪽이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면 돼요.